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해리 케인 선수의 토트넘 아스포 잔류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리 케인 선수는 8월 초 토트넘의 팀 훈련에 불참하게 되면서 정말 평소에 케인답지 않게 강력한 이적 요구를 하고 나섰지만 스카이 스포츠에 따르면 토트넘 구단에서 무단으로 훈련을 불참한 해리 케인에게 대단한 실망을 했다고 전했고, 여기에 다니엘 레비 회장의 맨체스터 시티로의 전화 차단과 연락 두절 등 현실적으로 맨체스터 시티로의 이적길도 서서히 막혀가고 있었고, 결국 해리 케인 선수는 자신의 공식 SNS를 통해 지난주 일요일 스퍼스 팬들의 환호와 몇 주 동안 보내준 응원 메시지를 읽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토트넘에 남겠습니다. 그리고 팀의 성공을 위해 100%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짧고 굵고 강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토트넘 팬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었던 해리 케인이었지만 이번 잔류 선언을 통해 해리 케인 선수는 자신의 여론을 완전히 돌려놓을 수 있었고, 토트넘 팬들의 찬사를 받는 토트넘의 스타 선수이자 프랜차이즈 선수로 다시 돌아갔는데요. 하지만 그러한 해리 케인 선수의 훌륭한 모습에 비해 다소 씁쓸함을 느낄 수도 있는 재계약 이후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더 선의 폴 지긴스 기자에 의하면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내년 1월이나 여름에 이적을 추구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토트넘은 해리 케인에게 그를 지키기 위해 2027년까지 주급 33만 파운드를 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클럽의 치프들은 그것이 그가 영광을 추구하면서 팀을 떠나는 것을 막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다. 라면서 해리 케인을 장기적으로 붙잡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만 해리 케인이 이를 받아들일 확률이 희박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해리 케인 선수가 원하고 있는 계약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해리 케인은 자신의 1억 6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반영하는 향상된 계약을 원한다. 1억 6천만 파운드의 경우 맨체스터 시티가 결코 맞춰주는 것에 근접하지는 못했던 금액이다. 해리 케인은 케빈 데브라이너, 다비드 데헤아, 그리고 오바메양 같은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 40만 파운드의 주급을 토트넘에게 밀어붙이고 있다. 비록 협상은 간단하지 않을 전망이지만 말이다. 2018년 사인했던 6년 계약에 여전히 3년 계약이 남아있고, 이번 여름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 이적을 추구한 것에 실망감을 가진 이후 토트넘은 그에게 주급 상승을 건네는 것을 꺼리고 있다. 또한 해리 케인은 재계약 내용에 선수의 2022년 여름 손쉬운 이적을 제공해주기 위한 바이아웃 삽입을 시도할 수 있다. 비록 다니엘 레비 회장이 그러한 조항을 계속해서 피해왔으며 미래 협상을 자신의 손에서 떠나게 할 움직임에 동의하지 않을 테지만 말이다. 해리 케인은 현재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지만 자신의 주급이 클럽에서의 중요성 혹은 자신의 몸값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라면서 해리 케인이 20만 파운드의 주급을 2배에 해당하는 40만 파운드 수준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심지어 내년 여름 이적을 계획하기 위해 바이아웃 조항까지 넣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전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를 살펴보고 난 뒤 해리 케인 선수의 공식 성명문을 다시 살펴보면 저는 이번 여름 토트넘에 남겠습니다. 결국 진짜로 이번 여름에만 남을 생각이었다는 건가요? 사실 해리 케인 선수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이적하지 못한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이 됐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이아웃 조항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바이아웃 조항은 말 그대로 바이아웃 액수를 지르면 구단 간 합의는 원칙적으로 건너뛸 수 있는 지정 액수인데, 다니엘 레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맨체스터 시티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할 수 있었던 이유도 맨체스터 시티의 협상을 억지로라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리 케인이 요구하는 바이아웃 조항이 삽입되면 다른 팀에서 액수를 지를 경우 더 이상 다니엘 레비가 막을 수 없으며, 결국 해리 케인이 바이아웃을 원한다는 뜻은 이적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토트넘에 남았지만 여전히 떠날 생각만 하고 있는 케인 선수에 대해 다소 씁쓸함이 느껴지는 소식인데요. 어쨌든 이번 시즌 케인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것이 토트넘에게도 케인 선수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